안녕하세요. 게으른 리프트입니다. 네, 지금 보신 이 효과. 오늘 이 효과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 처음에는 어벤져스가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제가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아, 애를 키우면서 또 맞벌이다 보니까 영화를 보러 갈 시간이 좀, 네, 여의치가 않네요. 그래서 어벤져스가 뭔가 하고서 검색을 해봤더니 아, 이미 모션5로 강의를 해주신 분이 계시고 또 구독자분께서는 좀 더 디테일한 거를 원하시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고 여기에 뭐 한두 가지 정도 좀 더 디테일을 만져서 좀 더 그럴듯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셔야 되는 부분은 이 파티클이라는 효과가 좀 컴퓨터 자원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맥의 사양이 좋지 않다면 네, 좀 버벅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튕길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점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아무튼 일단 하나씩 따라서 해보시죠. 보통 이제 영상이나 사진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좀 더 현실감이 있겠지만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계속 네, 작업을 하는 게 괴롭기 때문에 일단 보기 편한 캐릭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사진이나 영상에 필요한 부분을 마스크로 따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파티클을 쓰면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소스를 먼저 만들고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파티클을 만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사라지는 걸 먼저 만들 거고요. 사라지는 거는 마스크로 만들겠습니다. 도형을 이렇게 네모로 해서 이렇게 사라져도 되긴 하겠죠. 뭐 페더 값을 많이 주고요. 이렇게 사라져도 되겠지만 좀 현실감이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자연스럽게니까 이런 느낌으로 도형을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서 커맨드 A를 누르고요. 다 선택이 되죠. 스무스를 줍니다. 네. 패더값 뭐 한 250 정도 주고요. 자, 이미지 마스크에 이 녀석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5초가 될 때쯤 이렇게 사라지는 걸로. 네. 볼까요? 자연스럽게 사라지죠? 너무 긴가요? 한 4초 정도로. 네, 됐습니다. 하나가 완성이 됐고 저는 이제 하나를 더 만들 건데요. 듀플리케이트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미지 마스크를 인버트로 주고요. 얘는 패더 값을 확 줄이겠습니다. 한 50 정도로. 그리고 시작 지점은 조금 내린 상태로 밑에 거 끄고 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하고요. 사라지는 거는 정확하게 네, 여기서 시작해서 자, 이렇게 가겠죠. 네, 됐습니다. 이거는 왜 만들었냐면은 파티클이 생성되는 위치 자체를 처음에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파티클이 전체에서 나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파티클을 마지막에 마스크를 씌우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소스를 이런 느낌으로 편집을 해주고 네, 이 영역만큼 파티클이 생성되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가 굉장히 많은 걸 보셨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클론 레이어를 만들겠습니다. 클론 만들고요. 얘도 클론은 K입니다. K 클론을 만들었습니다. 얘는 이름을 마스크라고 해줄게요. 네, 이 클론의 소스가 되었던 이 그룹은 꺼주고요. 마스크도 마스크로 쓸 거기 때문에 꺼주겠습니다. 자, 이제 파티클을 만들 차례입니다. 파티클은 저는 이렇게 평행 사변형처럼 깨진 유리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Make Particle E를 눌러도 되고요. 알파벳 E 또는 여기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자, 파티클이 생성이 됐죠. 뭐 지금 상태에서는 안 무거워지는데 이 값들을 많이 올리게 되면 무거워지기 때문에 안 무거워지는 네, 것부터 만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생성이 얼만큼 될 것이냐 부분인데 요걸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일 먼저 볼까요? 스케일은 처음에 작게, 랜덤은 크게, 네, 이 정도로 뒀고요. 볼까요? 이렇게 중간에 큰 녀석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스핀도 앵글도 뭐 마이너스 360에서 시작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랜덤은 플러스 360도, 네, 꺾어진 걸 볼 수 있죠. 자, 스핀도 뭐 100도 정도 평소 돌지만 랜덤으로 한 150도까지 돌게끔. 라이프는 이제 파티클이 생성된 다음에 얼마만큼 있다가 사라질 것이냐, 그걸 정하는 건데요. 짧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랜덤을 2 정도로 주고요. 스피드는 100 정도로 나가는데 랜덤으로 한 120까지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이번에 여기 쉐입, 쉐입에 이미지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마스크 이 녀석을 넣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컬러를 오리지널이 아니라 이미지에서 가져온다 라는 뜻으로 이 녀석을 선택을 합니다. 자, 보시면 생성이 한 15,000 정도 생성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 이렇게 빨간색은 안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타일 필 때문인데요. 요거를 랜덤 필로 바꿔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이렇게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져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네, 근데 좀 더 자연스럽게 해볼게요. 너무 많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생성 개수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한 5,000까지 급격히 줄었다가 여기는 0으로 완전히 줄겠습니다. 자, 그리고 0이 되기 전에 라이프 부분을 확 늘려줄 겁니다. 여기를 한 30까지. 네, 이렇게 되면 이 녀석이 생성된 요쯤에 생성됐던 애들은 이렇게 길게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렇게 남아있는 게 계속 있는 건 너무 보기 흉하니까 요쯤부터 소스가 되었던 이 베지어를 스케일을 줄여버리겠습니다. 자, 스케일 100에서 이쯤 됐을 때 0으로 그러면 남은 애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자연스럽지만 저희는 좀 더 디테일하게 갈 거기 때문에 여기에 비헤이비어 시뮬레이션을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비헤이비어의 시뮬레이션, 여기 안에 보시면 윈드, 바람을 분다는 뜻이겠죠. 윈드를 에미터에다가 적용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 HUD에서 이렇게 해줘도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인스펙터에서 벨로시티를 열어서 X는 한 500까지 주겠습니다. Y는 뭐 한 150 줄까요? 이렇게 위로 사라지고 있죠? 자, 여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뻗어나가는 거는 제가 요 모션 블러를 켰기 때문인데요. 꺼도 자연스럽지만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렌더를 한번 걸어볼게요. 자, 이런 느낌이 자연스럽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모션 블러를 켜주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이거는 작업할 때는 절대 켜지 마시고요. 자원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모션 블러를 더 흐릿하게 만들려면 여기 프로젝트 선택하고 프로퍼티에 보면은 샘플즈라고 있습니다. 지금 8개의 블러를 더 생성을 한 건데 요거를 늘릴수록 훨씬 더 블러가 많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늘리면 늘릴수록 렌더 시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렌더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느낌 자연스럽죠? 네, 어떠셨나요? 좀 무거운 작업이긴 했지만 과정만 본다면 그렇게 복잡한 과정은 아니었죠.
사실 이런 작업은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하지만 이걸 통해서 시뮬레이션 비헤이비어에 대해서 조금 공부도 할 수 있고요, 좀 이해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유키였습니다.